약간은 이제 뭐한 4인용 맵쯤에서 막 서치의 요행을 네. 한번 노려보면서 뭔가 이런 생각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지는데, 근데 진짜 띵띵 선수 입장에서는 약간 선택을 할수 있는 가짓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예. 자, 예. 띵띵이 귤보다는 오래 살았어요. 콕 그렇게 귤은 6분 집어. 20초, 띵띵은 6분 31초. 다시 한번 확인. 잔인해. 진짜 나쁜 분이다. 자, 이제 네. 미안합니다. 이제 맵은 정해져 있고, 네. 그리고 보헤 혹은 애공이 나와야 되고, 네. 적은 한명 남았어요. 덴지 남아. 이제 뭐 사실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네. 본 경기가 시작된다라고 봐도 이제 메인 DC가 나오는. 그리고 이제 토스팅 같은 경우는 애공 선수가 지금 나왔다가 잡히게 되면 예, 애공 애공 다음 선수 주에 못 다음 주에 나와요. 못 나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전재민도 약간 골치 아플 수 있습니다. 네. 애공이 지난주에 노킬 1데스였기 때문에 오늘까지 노킬 또 1데스가 추가되면은 다음 주에 쉬어야 되고, 그리고 아직까지 지금 랭킹 포인트가 테란도 7포인트, 토스도 7포인트이기 때문에 네. 결승에 미리가 있는 게 무지막지하게 유리하거든요. 그럼요. 만약에 테란이 준결승을 펼치고 온다고 칩시다. 네. 거기서 누군가가 테란을 잡아준다고 칩시다. 그러면 겁나게 유리해지는 거죠. 그렇죠. 아니, 근데 더 재밌는 게 이번 맵이 실피드예요. 예. 애공 선수가 지금 서지수 선수에게 5대0. 계속 지금 실피드에서 패를 했거든요. 예. 와. 근데 이번 경기 만약에 또 실피드 나왔다가 그럼 3연패입니다. 실피드에서만 서지수 상대로. 짜증나겠다. 자, 확인 작업 들어갑니다. 네. 딴 따라란 따라란 짠짠 가보겠습니다. 따라리라라라라라라. 맵은 실피드. 보헤냐 애공이냐? 과연 어떤 선수가 나오게 될지. 침묵이 흐르고 있는 꽈 보헤네 보헤요 보헤네 아, 보헤요 애공 와 선수를 한 번, 한발 뒤로 물립니다. 이야 그렇지 애공 다음 주에 못 나오는 거야 지금 이제 난리 났습니다 빅매치가 맞아요 서지수 선수가 이번 시즌에 지금 현재 12승 1패인데 네. 그 1패를 안긴 게 누구냐 보헤예요. 네, 그렇죠. 그게 바로 서지수가 처음 나왔던 3주차였었나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서지수 선수와 보헤 선수 생각해보면 진짜 굉장히 딱한 경기만을 했을 뿐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1대 0으로 임팩트. 지금 상대 선적을 보헤 선수가 앞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의 다음 경기는 언제냐, 언제냐를 지금 4주, 5주, 예. 6주 계속 기다리시는데 매치업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예. 근데 진짜 이 매치업을 서지수의 선봉, 뭐 애공 선수가 또 2주 연속 뭐 킬을 못하는 상황, 예. 이런 모든 것들이 겹치면서 와, 결국 오늘 보게 되네요. 그렇죠. 그렇게 많이 기다리셨는데 이제 다시 한번 그 매치업을 다시 보게 됐는데 뭐 근데 덴지가 신났다는 채팅이 막 올라오네요. 왜 덴지가 신났는지 모르겠는데. 자, 여러분 추천 즐겨찾기 현재 추천수 279개. 예, 준비는 끝났다고 하는데 뜸들이고 있습니다.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 예, 바로 가겠습니다. 오늘의 네 번째 경기이자 자, 서지수 보헤 둘 중에 하나는 여기서 킬당합니다. 시작합니다. 자, 날이 갈수록 많은 분들의 사랑을 먹고 자라고 있는 KCM 레이디스 종족 최강전 2020두 번째 시즌 이제 7주 차. 서지수 선수 입장에서는 분명히 그때 했던 보헤 선수의 그러니까 상대로 했던 1패. 예. 이 선수가 또 승부욕이 왜 항상 좀 장난이죠. 우고 있지만 뭔가 왜냐면 프로 생활을 또 했던 선수기 때문에 예. 승부욕은 진짜 남다른 선수거든요. 그쵸. 약간 아, 내가 오늘 기다렸다 이런 느낌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동안 왜 출전 정지 보고서 안 나오고 그래? 어? 언니가 좀 다시 한번 너랑 해보고 만날, 싶었는데 만나려고 했는데 네. 이런 느낌일 수 있죠. 예, 공교롭게도 이제 7주차에 또 네. 마주치게 됐습니다. 어쨌든 진짜 유일하게 1패를 남긴 선수 보혜. 네. 사실 스크래치를 남긴 거죠. 보혜 선수가 처음에 나오자마자 네. 처음에 첫 뒤에 처음에 서지 선수가 눈 하나 죽어 해가지고 네. 나오자마자. 그럼 진짜 이 서지수 선수, 요 지금 미니맵 옆에 있는 저 서지수라는 이름의 저 스크래치를 그은 거 아니에요, 보혜 선수가. 그렇죠. 네. 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경기가 바로 3주차 5경기였습니다. 네, 서킷 브레이커에서 펼쳐졌던 서지수 선수와 보혜 선수의 경기였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 경기를 보시면서 서지수 선수가 빌드를 너무 지고 들어가는 게 아닌가. 그렇죠. 뭔가 너무 이것저것 대비하는데 생각보다 보혜 선수는 그냥 무난한 운영을 맞아, 준비했기 무난했어요. 때문에 보혜 선수가 진짜 운영으로 그러니까 서지수 선수가 그날 경기 하고 나서 약간 그런 얘기를 예. 하더라고. 그냥 단순히 이제는 안전하게만 해서는 안 되겠다. 예. 그 이후로도 뭐 이제 여러 가지 매치가 있었는데 네. 오늘 만약에 또 이 종초에서 그 보혜 선수가 서지수를 또 잡는다 그러면 또 한번 네. 어딘가 폭파되겠죠 또. 그렇죠. 무난한 출발입니다. 예. 보혜 선수는 먼저 쪽에 코어까지 지으면서 그렇죠. 프로브 12시를 향해서 서치 예. 출발을 하고요. 외국인들이 네. 이제 저 방송에 와가지고 이제 물어보거든요. 이 레종체를 보면서 누구냐 네. 여성 선수다 그러면 되게 놀래요. 이렇게 잘하냐고. 자, 그 수준까지 왔습니다. 12시에서 양 선수 마주쳤어요. 한번 마주쳤고요. 예. 서지수 선수는 굉장히 과감한 선택을 한 게 지금 배럭 더블 했거든요. 예. 근데 보통 이제 보혜 선수 같은 경우가 약간은 이제 뭐 선질러 찌르기라든지 이런 플레이를 좀 흔히 하는데 오늘은 보혜 선수도 선질러 없이 그냥 약간 무난한 운영으로 출발을 했단 말이에요. 예. 이렇게 되면 지금 서치도 첫 서치가 아니고 지금 투 서치로 들어왔을 때 약간 보혜 선수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다음 타자는 카덴지인데요. 서지수와의 네. 성적은 15-6으로 뒤지고 있고 보혜와의 성적은 17-11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자, 프로브 와서 봤죠. 지금 약간 보혜 선수는 아니 이 언니 지금 날 상대로 뭐라는 거야. 지금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하신다고의 느낌이 예. 들 거예요. 왜냐면 예전에는 진짜 모든 걸 아무것도 배제하지 않고 다 봤다면 오늘은 되려 그쵸. 서지수 선수가 완전 뭐 전진 게이트라든지 이런 거 약간 배제하는 느낌으로 지금 배럭 더블을 먼저 가져간 거기 때문에 자 구석에 숨어 있는 구석에 숨어 있는데 못 봤습니다. 살짝 빨간 점 있었을 건데 서치 SCB가 빠져 나갔고 일단 그 부분이 다시 돌아올 거라는 걸 어느 정도 의식을 네, 하고 지금 드라곤이 간 거였는데 파일런 소환하고 있습니다. 리시 센터 인근에 지금 저 파일런 위치로 봐서는 전진 로보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예, 높습니다. 로보틱스 퍼실리티를 전진해 짓고 있는 보혜 선수 그리고 SB는 계속해서 네. 10시도 가보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봅니다. SCB 다시 한번 지금 본진 쪽으로 들어가면서 앞마당이 지금 현재 없다는 걸 예. 확인을 했고 지금 이제 앞마당이 올라가는 걸 봤고요. 예. 코어가 지금 돌아가면서 본진 안쪽에 어쨌든 파일런 숫자가 지금 두 개밖에 없는 걸 봤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확인까지 해주고 있고 이거 프로브가 위쪽에서 나오는 걸 봤을 것 같은데요. 그쵸. 걸린 것 같습니다. 달라붙어서 벙커 네. 리페어 하고 있고요. 구석까지 와서 이거 SCB 그러니까요. 이거 파일런이 진짜 없는 건가? 확인 대충 한번 감은 네. 서지수 선수 정도면 감은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사이에 그 엔지니어링 베이 올라가고 예, 있고요. 그렇죠. 자, 여기 담장 쪽에 네. 약간 지금 터렛 지으려고 공사하기 시작하고 있는 서지수 선수입니다. 바로 지금 터렛 공사가 다다다다 본진에는 로보틱스 올라가고 있는 예. 소프트베이까지 완성이 된 지금 보혜 선수 네. 어쨌든 뭐 무리는 보혜 선수도 로보틱스가 전진되어 있다 뿐 아직까지는 네.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녹화군 4드라군
그리고 숫자도 네. 이제 어느 정도 지금 보강이 됐고 살짝 SCB 한기가 지금 베럭스가 아래쪽에 있다 보니까 예. 바깥쪽으로 빠져나가서 약간 리프에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일단 탱크도 그렇죠. 한기 나왔고요. 예. 아, 엔지니어링 배를 띄워서 지금은 전진 건물의 네. 이 위치까지도 모두 확인을 하고 거기다 SCB도 지금 잡히지 않으려고 약간 맞은 SCB 뒤쪽으로 빼주는 플레이까지 벙커 하나 더 건설해주고 네. 있는 전진 로보라는 걸 의식을 했기 때문에 리버가 기어 리버로 그렇죠. 걸어오는 걸리버를 생각을 한다면 지금 이 벙커 위치가 너무 전진되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저거 내주고 뒤쪽에 벙커 완성시켜서 마린을 뒤쪽으로 옮기겠다는 생각을 자, 하는 것 같아요. 걸리버 왔어요. 자. 탱크 하나 살아있고 탱크 두 대가 됐습니다. 아, 벽쪽까지 확실하게 네. 탱크의 어모를 받을 수 있는 쪽 건물을 지금 심시티를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도 강하게 압박하네요. 지금 네. 오드라잖아요. 오드라. 네. 오드라 투탱. 근데 이런 식으로 심시티를 하면 토스 입장에서 탱크를 잡기 위해서 무리해서 드라곤들이 인하고 들어오기가 힘들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일단은 보야 선수 탱크 벽 바깥쪽에 탱크 깨주고 탱크 깨주고 탱크 깨주고 탱크가 한 개 더 있거든요. 예. 오 리페어 하면서 리버가 깨졌어. 리버가 죽었어요. 터지는 리버가 거? 죽었어요. 자 얻어 간 거요. SCB 대피하고 탱크 하나 잡아 먹고 네. 말고는. 그러니까 서지수 선수가 지금은 이렇게 들어올 걸 예상한 심시티를 예, 진짜 뒤에. 함정을 만든 거예요. 그렇죠. 담장 뒤에 네. 리버를 배치시키면서 자 리버는 하나는 터졌습니다. 아 이러면서 탱크 벽 쪽에 시즈. 예. 파일럿만 깨지면 저 로보틱스는 못 쓰는 아이가 되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더 이상 리버 생산은 추가적으로 하게 두지 않겠다. 예, 뭐 옵점으로 뽑거나 이러려면은 네. 다시 건설을 해야 되는. 본진 쪽에 다시 재건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자, 셔틀 나왔고. 셔틀까지는 일단 터렛이. 나왔고요. 거기다 엔지니어링 베이로 시야도 해놨기 그렇지. 때문에 지금은 쉽게 지금 셔틀 리버 돌아다니기도 예. 불편해지는 상황이거든요. 자, 코드 뽑혔고요. 여기는 터렛이었는데 터렛 없습니다. 자, 앞마당 탱크가 있었어. 지금 터렛이 지어지는 타이밍은 약간 늦기는 한데 마린 마린이 와서 반응해주고요. 여기 터렛이 골리앗! 그 순간에 골리앗이 왜 골리앗이 거기서 나와? 와. 자, 할 일을 잃은 셔틀 리버가 됐습니다. 이제 돌아가기도 약간 좀 부담스러운 네, 지금 저 터렛 위치가 얻어 맞으면서 가야 돼. 아, 네. 야, 이거 골리앗이 어디 갔어? 저기 쉴드도 빠졌기 때문에 잠 로보틱스도 깨지네요. 예. 네. 쉽지 않아졌습니다. 보혜 선수. 자. 네, 가두리 됐어요. 가두리. 쉴드 채우고 나서 빠져나가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아둔까지 선택해주고 있는데 여기 역시 로보틱스는 없어요. 본진에. 그리고 확장 하나 더 가져가고 있는. 자, 맞으면서 클릭. 저게 리버 탔어요. 돈이 얼마짜리입니까 저게? 조금 급했어요, 사실. 로보틱스 진짜 저거는 저 셔틀 리버 살릴 생각이었다면 쉴드 다 채워서 나갔어야 돼요. 근데 서준수 선수 입장에서 저 셔틀 리버를 잡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굉장히 편해졌죠. 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일단 보혜 선수도 미네랄 멀티까지 멀티 확장을 가져가는 데 성공을 했고 예. 어느 정도 지금 리버로 뭔가 시간을 끈다든지 이런 플레이를 좀 해준 건데 서준수 선수도 바로 지금 뭐 병력 모아주면서 동시에 예. 지금 스타포트에 아머리에 팩토리 늘어나면서 트리플까지 역시나 서준수도 변수 없는 게임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자, 게이트웨이 늘어나고 있는 보혜 선수이긴 합니다만 네. 초반에 던졌던 승부수들은 이제 다 먹히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확장 추가 준비하고 있는 서지 선수 커맨드 네. 센터 날릴 준비하고 있고요. 탱크 잘 잡기 시작합니다. 안전하게 지금은 네. 정말 멀티 가져가면서 가겠다는 생각인데 예. 드라곤 잡히지 않고 일단 한 발짝 뒤로 뺐고요. 그렇습니다. 커맨드 센터는 자리 잡기 위해서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보혜 선수가 그 리버로 뭔가 시간을 끌면서 어쨌든 앞마당에 트리플 프로브도 충분히 숫자 좀 붙여준 모습이고 예. 이제 옵저버토리 옵저버토리가 두 개 두 개! 진짜 당황했단 얘기예요. 속도 옵시업! 보혜가 옵저버토리를 두 개 자, 이 사이에 지금 셔틀을 일단 다크를 태워서 저 다크로 한번 시간을 끌어보겠다는 그러니까 생각인데 이것저것 다 해보는데 지금 커맨드가 3개이기 때문에 스캔도 3개란 얘기거든요? 거기다 지금 스타포트 완성됐고 아마 구석 쪽에 사이언스 포츌러티까지 준비되고 있을 거고요.
여러모로 좀 네. 쉽지 않아졌습니다. 스캠 뿌려서 서지수 선수도 모의 선수의 본진 안쪽 상황 네. 템플러카의 스타게이트 상황을 모두 봤어요.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아마 또 뭐 위쪽으로 셔틀 돌아서 다크 그냥 묻지 말고 내리 아우 그냥 한 번 더 고민 이거. 살짝 고민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셔틀이 아 터렛이 아 저 터렛이 스캔이 많아서 네 사이언스퍼 실드 완성됐고 하다못해 방금 저 셔틀이 바로 오자마자 내려놓고 도망을 가서 살리기라도 했다면 보혜 선수가 할 수 있는 셔틀 아케이드라도 하는 건데 지금은 그럴 수 있는 변수마저도 아예 차단이 돼버렸어요. 지금 결과론적으로는 다 악수가 됐어요. 네. 자, 공이로 끝났습니다. 메카닉 병력. 모든 게 통하지 않았고요. 다음 순서는 카덴지입니다. 자, 이러면서 보이 선수는 11시 쪽에 넥서스 하나 추가. 서지수 선수 스캔 뿌려서 옵저버까지. 자, 지금 현재는 뭐 테란이 단단하게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어서요. 경우의 네. 수를 말씀드리자면은 다음이 카덴지인데 만약에 지게 되면은 진짜 아까 말씀드린 최악의 수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저그 팀 입장으로서는. 네. 여기서 진짜 간절히 보혜가 서지수 선수를 잡아주길 바랬을 텐데. 그렇죠. 지금 현재까지는 쉽진. 어휴. 옵저버 한기도 그냥 두는 네, 법이 없어요. 내버려 두는 법이 없습니다. 네. 벌처 한번 올라와서 드라군 위치 파악하고 예. 자, 살짝 지금 돌려주고 있고요. 뭐 부족한 부분이 서지 선수가 없지요? 현재 테크 확장 뭐 등등. 네, 일단은 지금 보혜 선수는 약간 좀 이제 이런 상황을 노려보는 겁니다. 지금 당장 게이트 숫자 많이 늘어나지 않고 병력 많지 않지만 어쨌든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배를 불려서 한번 배제하고 째지 않으면 이 게임은 더 이상 뒤가 없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예. 멀티 타이밍을 굉장히 지금 빠르게 좀 타이트하게 가져가고 있는 건데 예. 어쨌든 서지수가 그 멀티를 가져가고 있다는 걸 모두 눈치를 챘단 말이에요. 예. 거기다 업그레이드도 공일업을 상당히 빠르게 돌려준 상황이라서 이거 업그레이드 타이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아비터 나오는 타이밍 되면 아마 베슬도 아까 사이언스 퍼슬러티 올라가는 걸 봤던 것 같은데 있어요. 그렇죠. 베슬도 이미 지금 나온 거야. 아비터보다 베슬이 지금 먼저 나와서 마늘을 채운다는 건 EMP로 충분히 뭐 예. 아비터에 대한 대비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렇죠. 자, 그 사이에 서지수 선수도 6시를 하나 더 가져갔습니다. 네. 어? 너 가스멀티 하나 먹었니? 그럼 나도 하나 더. 그래야 정당하지. 네. 공평하지. 자, 벌처 계속 센터에 마인 매설하기 시작하고 근데 사실 있고. 토스 입장에서는 네. 테란과 토스가 같은 멀티 먹은 거 어떤 토스여져도 그게 공평하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토스가 하나 더 먹어야 공평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걸 확인하게 되면은 근데 뭐 6시 쪽에 파랑 봤을 수도 있겠네요. 네. 뭐 근처에 아이고 귀여 저거 할 때 제가 리액션 하기로 했어요. This is Sparta! 300개 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일단 서주 선수의 병력은 200 아 02업 업그레이드 완성이 되어 있고 밀기 한번 셔틀과 150이거든요. 2업 자 한번 셔틀 데리고 들어왔는데 셔틀 잡혔고요. 질럿을 그렇죠. 거칠게 한번 밀어 넣어 봅니다만 지금 이런 소모전 양상에 대해서 예. 이제 제가 엊그제 또 어떤 경기 이제 중계를 하면서 보혜 선수와 이제 달인 선수의 경기였는데 딱 위치도 요 위치의 실피드 경기였어요. 예. 진짜 보혜 선수가 불리한 경기를 약간 좀 뒤집어가는 그런 예. 경기가 나왔었는데 그때의 상황과 이제 약간 지금 오늘의 상황을 약간 비교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그때는 보혜 선수가 뭐 12시 쪽 멀티도 가져가면서 12시 예. 쪽에 게이트 공사도 12시. 해놓고 예. 그리고 나서 약간 소모전 양상으로 경기를 끌고 갔었는데 지금은 보시면 서지수 선수가 뭐 멀티 자체도 이미 그치. 토스와 동멀티를 가져가고 있고 업그레이드도 잘 따라간 데다가 보혜 선수가 지금 막 회전을 지금 다 써줄 수 있을 정도의 게이트 네. 공사가 덜 끝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1, 2업 여기는 업그레이드 한 단계 차이가 나고 있고요. 보혜 선수. 자, 전투를 일단은 아... 베슬이 앞장서서 EMP 쏠 준비하고 네. 있고 벌써 디펜시브, 디펜시브 이미 일찌감치 네. 걸어주면서 네. 보혜 선수에게 병력 달려들 생각하지 마라. 그렇죠. 약간 지금 겁주고 있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3주차 때 네. 내가 아니다. 지금은 7주차. 와, 근데 이미 센터까지 다 네. 버려가지고 보는 제가 다 숨이 막히는데요. 아, 1업 병력에 스테시스 히트 걸려고 해도 지금 어유 베슬이 있으니까 약간 지금 부담 느끼는데 베슬 사실
만화 없거든요. 근데 무섭잖아요. 병력이 낙입니다. 낙이면서 거기다 지금 아비터도 아직 스테이스필드를 네. 쓸 수 있는 만화가 없었어요. 근데 턱밑까지 왔어요. 자, 서지수 달려드는데 보혜 선수 약간 뒷길을 지금 선택을 하면서 서지수 선수의 6시쪽 멀티를 노리거든요. 여기서 전투를 한번 선택을 하고 근데 아 근데 뒤쪽에 탱크 숫자가 워낙 있어요. 많고 더. 질럿이 아니라 이게 비율 자체가 지금 드라 비율이라서 예. 아 서지수 선수의 벌처 추가 타이밍도 좋고요. 서지수 선수는 사실 지금 냉정하게 얘기하면 6시 멀티 하나 그냥 어? 이거 너 해 줘도 돼요. 해도 여기 멀티 가져가면서 그냥 앞마당 밀고 들어가면 그만이에요. 예, 병력이 꽤나 많이 살아남아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보혜 선수는 지금 그래서 막멀티 12시, 네. 12시 반 막 확장 마구마구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병력으로 환산돼야 됩니다. 그게 미네랄 1000대, 게스 1000대. 자, 덮쳐들기 한번! 나비토 함께! 오, 스테스필드! 맞았어요, EMP를. 뒤에! 네. 뒤에! 네. 자, 질럿들이! 질럿들이! 6시 갔던 드라군들 올라오면서! 자, 이 탱크들 한번 싹 잡아먹습니다! 타이밍! 싹 잡아먹어요! 걷어내는데 병력이 약간 좀 더 지금 충원이 됩니다, 서지수 선수! 그렇죠, 그렇죠! 자, 마이크! 아, 탱크도 다시 지금 5기까지 보강이 됐고! 예, 이거는 완벽히 걷어냈다고 보기 조금 어려워요. 배수도 네. 있다고 예. 자, 병력 뽑아야 돼요. 환산해야 돼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서지수 선수도 약간 지금 리콜? 밀릴 거라고 생각했는지 리콜! 자자자! 지금 본진의 리콜 떨어지고요. 이거는 잠깐만 이거는요? 서지수도 지금 보시면 자원을 잠깐만요. 방금 전투에서 다 쓰지를 못했습니다. 예? 어쨌든 이 병력은 걷어내야 되는 병력이고 아무리 업그레이드 돌아가고 있는 아무리 업그레이드 돌아가는 아무리 이렇게 됩니다. 아무리 깨졌고요. 깨졌어요. 그리고 서플 깨지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12시, 12시 반, 11시 막 이런 데가 탄력받기 시작하고 그쵸, 지금 자 자원 한번 쫙 자원 한번 쫙 보냈어요. 자원 한 번. 자, 보혜 선수 절대 내가 그래도 토스 예. 에이스다. 아직 안 끝났어요 이 농성이. 쉽게 안 무너진다. 농성이 안 끝났어요? 자, 3-1업에서 멈춰있는 상태인데 네. 마인 걷어내고 병력이 이제 그럼 다 거쳤다는 얘기. 그러면 보혜는 생산만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확장은 충분히 먹고 6시 한번 들게 만들었잖아요. 네. 하지만 지금 그 사이에 6시를 예? 한번 들었지만 중요한 건 6시 커맨드를 깬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6시 쪽도 지금 어쨌든 다시 돌아가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지금 서지수 선수 7시 멀티 하나가 더 늘어났거든요. 보혜 선수 역시나 12시와 12시 앞마당 멀티가 늘어나긴 했지만 지금 당장 막 프로브가 좀 여유 있게 붙어서 아직까지 원활하게 돌아가는 멀티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보혜에게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시간 상황이에요. 자, 뭔가 다시 계속 한 번. 재차 리콜을 통해서 좀 이득을 본다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아비터 자체가 지금 뭐 센터에서 전투하던 아비터 한 개 잡혔죠. 예. 뭐 이러다 보니까 지금 리콜을 할 수 있는 만화가 있는 아비터가 없습니다. 지금 7시 쪽에 아비터가 하나 대기 타고 있긴 한데 거기 지금 만화가 한 80 정도였거든요. 예, 아까 예, 지금 91? 네. 시쪽에 있는 역시 저 친구도 한 80 정도고 저는 센터에 마인도 하나도 없고 네. 메카닉 병력이 싹 거쳤다라는 게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선택권은 보혜에게 있잖아요. 약간 지금 리콜에 대한 부담감 이거... 때문에 서지수 선수도 7시 멀티 쪽에 지금 탱크 굉장히 다수가 보유가 되고 있어서 요 병력들이 위에 떨궈버리면 조금만 더 아 이거 보혜 선수 이거 탱크가 어떻게 꽤 많은데 오 그냥 힘으로 비집고 들어갑니다. 우격 따짐으로 밀어붙입니다. 탱크 쪽을 향해서 근데 이 병력이 밀어붙여서 이렇게 우격 따짐으로 올라간다는 건 이 병력이 못 살아나간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자, 서지수 선수 퇴로 잡고 어차피 나는 커맨드 위로 올라가,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치고 네, 벽 타고 커맨드만 그냥 이거 살리고 병력 먹으면 이거 내가 이득이다라는 생각을 서지수 선수도 할 거예요. 자, 서지수 선수 미네랄 많습니다. 가스 많고요. 네. 인구수는 왔다 갔다 앞서가 뒤서가 하고 있습니다. 보혜 선수는 지금 약간 가스에 대한 공백이 좀 심해진 상황이고 예. 근데 지금 보시면 서지수 선수 잠시만요. 지금 본진의 SCB가 거의 없죠. 본진 자원 채취한 SCB 거의 없고 왔다 갔다 이렇게 잘 안 보여요. 거기다 지금 앞마당 말고 그 약간 언덕 쪽 멀티도 예, 그 지금 보시면 센터 교체 없어요. 왔다 갔다 없어요. 거기도 SCB가 없고 그러니까 자원 채취 효율이 떨어집 지금 결론적으로 네. 6시와 6시 반쪽 근데 중요한 건 효율이 떨어지는데 인구수가 병력이, 더 많다는 얘기는 병력이 그만큼 병력이. 많다는 얘기 때문에 예. 3일의 병력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거의 더 이상 뒤를 보지 않아도 약간 병력으로 믿어낼 규모가 근데 아비터 위쪽에서 내려오는 병이 아 근데 막 얘기이긴 합니다. 드라곤 곡소리가 네. 자 가스도 너무 이제 보혜 선수 많이 지금 부족한 상황이고 예. 그래도 뭔가 센터에서는 파란색이 움직이긴 하는데 일단 보죠. 업그레이드 한 단계 차이 납니다. 네. 그리고 이쪽으로까지 탱크가 오기 시작했고 예. 타격을 노려주고 있고요. 와, 프로브가 용감한 프로브 용맹합니다. 예.
앞마당 날아갔고 본진도 이제 장악하기 일부 직전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병력들이 서지수 선수 메카닉 병력이 안쪽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센터로 달려가고 있는 벌처가 보이고 있고요. 네, 추가 벌처들 다른 네. 이제 멀티 쪽까지도 한번 움직여 볼 것 그렇죠. 같은데요. 저는 근데 지금 7시에 있는 아비터가 상당히 좀 위험해 보여요. 만약에 아까 말씀처럼 자원 채청은 SB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7시나 6시 한번 타격하면 줘버리면 서지수도 병력 나오는데 차질이 있을 수 있죠. 일단 걷어냅니다. 다 걷어내진 건 아닌데 네 여기 멀티 깨지고 네. 앞마당을 지금 복구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아, 한 기만 일단 EMP를 네, 맞았고요. 자 여기저기 난전이 벌어지고 있는 양상 네. 병력 새로 뽑은 보혜 선수입니다. 네, 이거 약간 뚫고 나오기에는 굉장히 좀 부담이 되는 병력. 탱크가 그렇죠. 거기다 한 개 한 개 여기저기 나눠져 있어서 네, 3일업 되어 있는 서로 3일업 네. 되어 있는 병력들입니다. 메카닉과 토스의 병력. 자, 지금도 나왔고. 그러니까 서지수 선수의 생각은 어차피 예. 앞마당 깼고 미네랄 멀티 깼고 여기까지 깨면 자원줄 말리는 그림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보혜 선수 아비터 움직입니다. 7시 멀티. 리콜입니까 리콜? 한번 떨어지는데요. 리콜 병력이 굉장히 뭐 다수의 병력은 아닙니다만 서지수 예. 선수도 아비터 보자마자 바로 커맨드 띄워서 리콜 대비. 그래서 근데 여기가 스타팅에서 반응을 해주고 있고요. 스타팅에 게이트웨이가 얼마나 게이트웨이가 많지 않아 보이죠? 네 게이트웨이가 지금 해도 뭐 한 3게이트 정도고 예. 자원적인 압박이 지금 너무 심하고요. 거기다 지금 항상 얘기하지만 일곱 쪽 이렇게 병력이 리콜을 들어갔는데 이 병력이 살아나가지를 그렇죠, 못하고 커맨드 보도 못 깨는 그림이 돼버리면 자 서지수의 인구수 151 네. 약 140 몇 정도 차이 납니다. 그리고 여기 확장 3시까지 멀티 하나 예. 더 늘려가고요. 근데 사실 저는 굉장히 좀 놀랍기는 한 게 보혜 선수가 이만큼을 버텨내고 있다는 그렇죠. 것도 왜냐면 사실 초반에 전쟁 로보틱스 빌드 전략을 준비를 꺼냈는데 그 빌드에 대해서 사실 서지수 선수 굉장히 디펜스 잘했단 말이에요 초반에. 자 어쨌든 여기 한번 마비됐고 네. 집 나갔던 커맨드가 돌아오고 있고 자 보조 한번 재밌어졌습니다. 아비터는 마나를 담고 있고 여기 보시면 하이템 플로도 지금 예. 두 기, 세 기 정도 기다려주고 있고요. 자, 프로본 여기 많이 붙어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자, 다시 평온을 찾고 있는 확장 서지수 선수 거 그리고 마인 대비, 이제 리콜 대비를 이제 합니다. 스캔 한번 뿌려봅니다. 병력 다시 꾸준히 멀티가 있다는 걸 눈으로 확인했고요. 지금 스타게이트 둘 다 안 돌아가고 있다는 것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네. 메카닉은 3위업. 토스는 3위업인가? 3위업 역시 마찬가지. 네. 근데 진짜 서지수 선수가 SCB가 좀 많이 부족하긴 했던 것 같아요. 본진 쪽 미네랄이 아직도 남아있죠? 네, 꽤 지금 많이 남아있고 예. 여기도 보시면 다 약간 아껴먹 느낌? 그 나중에 혹시 모를 혼날 것 같아. 깨끗이 먹으랬지. 어? 약간 뭐 이런 거. 아껴 먹는 느낌이에요. 자, 이제 하이템플러가 섞여 있어요. 네. 근데 인구 차이 나고 와 자리 잡는 거. 숨까지 쓰면서 네. 한번 좀 전투를 해보려고. 베슬 얼마나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베슬이 많지 않아요. 베슬이 많지 않은데 일단은 커맨드가 많아서. 네. 스캔 만화는 충분히 좀 여유가 있을 텐데 저 스텔스필드를 막을 수 있는 EMP를 걸 수 있는 배슬이 얼마나 되는지 만화가 꽉 차가지고 네. 상당수로 얼려 왔어요 자자자자자자 근데 드래곤으로 배슬 컷 네 그러니까 빙하기가 온다면 지금 네. 저 아비터 두 대가 다 풀만 하거든요. 거기 하이 템플러 있고 자 만약에 이거를 되려 쫓아내려고요. 아비터 스텔스필드 쓰면서 뭐해 자 질럿들 뛰어들기 시작합니다. 여기 뭐야? 배슬이 있는데 만화가 없습니다. 자, 근데 뒤쪽에 버티고 있는 병력 너무 더 많아서. 예. 자, 보혜 선수가 이렇게 하면서 뭔가 지금 12시에서 채취하고 있는 자원을 계속해서 써줘야 되는데 예. 지금 보시면 뭔가 아직까지 병력 충원이 원활하지 못한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자, 다시 센터에 자리 잡기 시작하고 있는 보혜 선수의 병력 그리고 다시 3시 확장. 네, 옵저버로 계속 뭔가 좀 빈틈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혹시 또 어디 리콜 들어갈 만한 빈 공간이 있을까 하는 듯한 스캔이 바쁘게 뿌려지고 있죠. 움직임입니다. 예. 자, 3시 쪽에 날아가는 게 혹시 아비터일까요? 3시 파란색이 지금 하나 움직이고 있는데 예. 옵저버로 지금 그 위치를 본 거예요. 아비터 리콜 밀어 넣을 만한 공간은 본지는 지뢰밭인데 본진은 지뢰밭이 더 갑니다. 살아남은
영역이 예, 하이템플러까지 같이 왔는데 않고요. 하이템플러 EMP 맞았고 아, 그리고 그거는 리코관 병력은 공백이잖아요. 네. 바로 서주 선수는 그냥 멀티 쪽 압박 하라 걸쳐 네. 출발하는 거죠. 그렇죠. 이 드라곤들이 정말 혁혁한 전과를 세우지 않는 한 네. 여기를 내주고 아 스타팅 하나 있는 거